지금 이제 하나씩 좀 개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부터 조금 보시는 게 좋을지. 일단 저는 12인치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아. 12인치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에 뎁스는 8도 주문했고요. 열어볼게요. 네. 좀 박스가 좀 단단하게 돼가지고 네. 열기가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포장에 신경을 썼다는 거니까. 이야 아주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어 색감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좀 실제로 보니까 와 죽여. 이야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주문한 거는 니코틴 화이트 마린이었나? 어, 그런 거였는데 제가 자개 무늬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요 자개 무늬를 당연히 할 걸로 생각을 두고 이제 어떤 색깔의 자개를 할 것이냐 아~ 요걸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 새하얀색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색깔보다는 이렇게 약간 누런빛이 있는 요런 하얀색 좋아하는 편이라 요걸로 했습니다. 드럼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연할 때 뒤에 계시니까 예. 약간 그전에는 약간 센 색깔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화이트나 이런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연하실 때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도 좀. 이런 거 빛받으면 또 이쁘죠. 네. 네. 근데 요런 컬러입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냄새깔이야. 새 냄새. 새거 냄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새거 냄새 좋죠. 다음 사이즈는 뭐예요? 다음 사이즈는 저는 이제 두 번째 탑 사이즈를 13인치로 주문했어요. 아, 13인치. 13의 뎁스는 9고요. 아. 근데 요즘에 그 사이즈를 다 큰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심볼도. 예전, 네, 심볼도 그렇고, 요즘 통 사이즈도 그렇고. 저는 약간 그 낮은 탑에서 나오는 그 울림이 있는 소리도 좋아하는데 피치가 낮은 게 전 또 좋더라고요. 너무 높지 않은 피치가 또 음악에 잘 묻을 때가 있어서 확실히 좀 크네요. 네, 좀 커요. 예전에는 정말 국민 셋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셋에서 확실히 좀 이제 드러머 분들이 정말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많은 다양한 환경이 좀 되다 보니까 연주하는 입장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이제 더 귀가 좀 호강할 수 있는 아...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연주할 때 좀 어떨 것 같으세요? MMG는 네. 제가 그 사운드 샘플로만 좀 들어봤었는데 모난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또 그 펄 특유의 약간 그 정갈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 13을 한번 열어봤고요. 필요에 따라 10인치도 주문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시는 어떤 8인치의 역할로 이런 구성이 되겠네요. 오. 아우 안돼. 네, 이제 프로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 14인치를 주문할까 하다가 아, 16인치로 네, 16을 그냥 메인으로 쓰기로 마음을 먹고 가끔 또 이제 더 낮은 피치의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려고 이 아래에 있는 18인치 아, 18인치도 같이 프로톰을 주문했어요. 어, 요건 더 포장이 깔끔하게 되겠네요. 큰 사이즈를 보니까 색깔이 예. 좀 더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개 느낌도 나고 약간 대리석 느낌도 나고 전 나중에 집이 좀 더 커지면 자개장 같은 거 사고 싶거든요. 아, 자개 엄청 비싸지 않아요? 자개 꽤 비싸죠. 그렇죠. 그 명인들이 만든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맨날 할머니들이 집에 가면 항상 있는데 네. 이런 게 또 디테일이죠. 그 구멍들이 충격을 좀 분산시켜 주니까 울림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 자개문이 많이 좀 시키지 않으세요? 이런. 네, 그
처음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18인치를 진짜 제 드럼으로 또 가지고 싶었거든요. 보통 막 렌탈하면 18인치? 없지 않아요? 렌탈할 때 거의? 없다고 하거나 네. 오래 안 꺼내가지고 그것만 새 거인 경우들 아, 그럼 또 소리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스터지 검 같은 경우는 안에 또 고무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소리가 되게 조금 알찬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녹음을 할 때도 스튜디오에서 괜찮은 것 같고 라이브 할 때도 잘만 만지면 딱 빠지는 느낌도 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아해요. 아, 녹음 때 좋은 거면 사실 라이브 할 때 더 좋겠죠. 탐은 다 열어봤으니까 이제 킥을. 아, 신발도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상하세요? 저는 앞으로 한 2개월? 2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쓰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 곱다.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놓고 있네요. 그거 몇 인치예요? 요거는 22에 아, 22. 뎁스가 18이에요. 아. 와, 이쁘다. 보이시나요? 이게 나중에 세트 구성 딱 돼서 딱 공연장에 올라가면 되게 괜찮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질 네. 것 같아요. 이게 기본으로 껴있네요, 여기? 요거? 네, 기본으로 다, 할 거 다 돼 있어요. 사실 페달을 밟았을 때 막 고무 막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안 그랬대. 아, 너무 이쁘다, 진짜로. 아마 요 킥을 가장 자주 쓰긴 할 텐데 가끔 조금 작은 사이즈의 킥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몇 사이즈 뭐예요? 요거는 18에 랩스가 14요. 아 네. 16으로 할까도 하다가 그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작은 킥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네, 많이 안 쓰더라고요. 네. 요즘에 26인치 킥도 많이 쓰더라고요. 26인치 써요? 네.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아, 26인치를 쓰시는구나. 네. 우와. 특히나 이제 락 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좀 큰 사이즈에서 선호도 많이 하시고요. 와, 전 여태 제일 큰 사이즈 봤던 게 그래봐야 24인치였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 세트에서는 제일 이제 마지막 큰 네. 사이즈인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지금 다 열어봤는데 일단 MMG는 다 개봉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스네어는 그때 브라스 네 맞죠? 레퍼런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 레퍼런스 브라스 또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소리 좋아요, 이거. 근데 그 스네어는 레퍼런스를 선택하신 게 따로 이유가 있어요? 아, 일단 브라스 스네어를 좀 쓰고 싶었어요. 아. 브라스 스네어가 이제 펄 안에서도 여러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레퍼런스 이제 세트 쳐봤을 때 소리가 괜찮았어서, 아, 그럼 스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주문해봤죠.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맨 처음에 MMG가 나왔을 때 스네어가 다 다른 라인업을 사용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마스터즈 검도 이제 나와가지고 아마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시면 그것도 나중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하나 사야 돼요. 제가 주문하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게 스네어가 요거 브라스랑 그 예전에 펄 주피터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네네 있어요. 그거 복각해서 만든 듀얼업스라고 맞아요. 6반짜리를 이제 6반짜리. 일단 두 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드 계열 스네어가 없다 보니까 값도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곧 주문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이렇게 다 열어봤습니다. 너무 이쁘다.